저는 어떤 거 줄 거예요? 저는 페어웨이 벙커. 저는 그린 주변 어퍼. 아, 잘 같이 이제 띄우는 샷. 자, 골퍼들의 황금 계절 가을맞이 더 스페셜하게 돌아온 엑스클럽 컨퍼런스데이. 여기는 충북에 위치한 일족 선밸리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프로님들 소개합니다. 절친한 동생. 자, 공태현 프로. 그럽니다. 예, 세상 모든 긍정의 힘들 다 모아서 또 나간다, 또 나간다. 고춧가루까지 모은 공태현. 또 러시아 욕심 있다. 또 나간다. 지켜보겠어. 자, 그리고 오늘 미모를 담당한 한도희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한도희 프로입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2부터 뛰고 있고요. 네, 네. 스크린 투어도 뛰고 있고. 아, G투어? 네, G투어도 뛰고. 우리 이제 스크린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너무 못 치잖아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그렇지, 라이브 했을 때.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김은수 프로님. 안녕하세요, 김은수 프로입니다. 네. 김은수 프로님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는 3부터 뛰고 있어요. 아, 3부터? 네. 내일 시합이라고. 네, 맞아요. 고창. 네, 첫 회예요. 알았어. 오늘 끝나고 밥을 저가 맛있는 거를 먹여서 내일 이게 시합이 좋게 해서 고창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닭갈비에 막국수 네. 사주신다고. 닭갈비에 막국수 무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아, 제발 그만 나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거 나 태어나. 고춧가루 더 낄 수 있어. 이래 좀. 부담스러워. 자, 오늘 라운딩에서는 1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들만의 꿀팁. 뭐 숏게임이건 뭐 퍼터건. 바로 나가서 쓸 수 있는 꿀팁을 프로들마다 하나씩 이렇게 전해드릴 거고요. 2부는 프로 대 프로의 대결로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별로 갈 건데 저희가 이제 돌림판 같은 걸 했어요. 아... 프로들만 할 수 있는 뭐 원클럽 챌린지를 예를 들어서 한 발로 치기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한 팔로 치는 게 가능하세요? 한 발. 아니 원클럽 한 팔은 없죠 그러면? 모르겠어.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지금 비밀입니다. 우리 저 엑스골프에서 준비해서 비밀이에요. 몰라. 근데 나한테도 안 알려줘. 안 되는 없죠. 안 되는. 아... 안 되는. 안 돼. 우리 저기 골프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냥 눈 감고 치는 게 낫더라. 차라리 이게 그러니까. 원근감이 없어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한쪽 눈 하면 더 이상해. 한 번도 안 해. 안 해봤으면 공이 여기 있으면 임팩 딱 가서 여기 맞아. 우리 뒷땅만 치다 왔잖아. 진짜. 그렇지. 형 뒷땅, 백준이 뒷땅. 그래서 골프원 가서.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태연이는 첫 톨 슬라이스 해가지고 오비날 뻔하고. 그렇죠. 오비날 뻔하고. 이분은 이제 프로 대 프로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참 재밌겠죠. 오늘 기대해 주시고 자 바로 스타트하죠. Let's do it. 잡담나. 자, 오늘 필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은 제가 공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HA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 1번을 먼저 칠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제 레슨 중에 어떤 거였어요? 자, 비거리하고 누르는데 왼손 그립 꽉 잡으면 로테이션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슬라이스나 꽉 잡고 치는 거 한번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따봉 요 따봉만 살짝 해도 그립이 로테이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피드하고 뭐 슬라이스 방향성 이거 좋아지는 거 제가 그냥 바로 플라이스코프로 눈으로 확인시켜 줄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번 일단. 자, 일단 대부분 잘못하기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꽉 누른단 말이야, 엄지. 그렇죠? 엄지를 꽉 눌렀을 때 치면 이게 여기 경직돼요. 경직돼서 봐봐, 슬라이스 났잖아. 와, 슬라이스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로테이션 안 돼요. 그러면 아 저거 볼 새 건데 아깝다. 자 그리고 자 2번. 자, 2번인데 얘가 근데 이걸 딱 놓고 이제 따봉에서 칠 거예요. 자 따봉에서 칠 건데 이렇게 치면 이제 슬라이스 난다 이런 거지. 따봉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지 않게 이렇게 잡고 오 흘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거리 훨씬 늘죠? 자, 끝. 고, 페이드. 오, 진짜 똑같이. 역시 우리나라 여자 프로들은 진짜 기가 막혀. 살짝 밀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오, 카트 드로 맞으면 안 돼? 오, 맞고 우측으로 쳤지만 괜찮아요. 이거 나왔어. 어떻게 해칩니까? 궤도가 일단은 아웃에서 인으로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프로들. 야 페이더는 너잖아. 아 기가 막.
기가 막힌 페이더죠. 진짜 대국민이 인정하는 페이더. 국민 페이더 공포입니다. 자기 입으로 국민 페이더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진짜로 나는 페이더로 300m 넘게 때려. 오늘 저기 오늘 줄 꿀팁은 어떤 거 줄 거예요? 저는 페어웨이 벙커. 아 페어웨이 벙커. 페어웨이 벙커 샷에서 뒷땅이 안 나는 샷을 합니다. 한도 이프로. 저는 그린 주변 어프로치. 아 그린 주변 어프로치가 최고지. 저 우리 김우수 프로. 저는 이제 퍼팅 났다. 자신 없고 운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꿀팁 이제 띄우는 샷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꿀팁 기대합니다. 어 그러면 제가 그거 해야겠다. 남 쇼퍼팅 잘하는 거야. 이제 거 이제 거고 어 50분 더으시면 되고요. 이게 제 거예요. 짧다 짧아. 오. 오, 나이스. 가라. 오, 부끄러웠어. 가비 자, 내다 오케이 이만 나이스 아유, 잘 봤다 오케이 바로 오 나이스 터치 아 첫 홀이니까 자, 프로들도 그 샷이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플레이를 봤을 때 전반전 같은 경우는 프로들의 약간 루틴 같은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뭐 퍼팅할 때 루틴, 샷할 때 루틴 이런 걸 좀 많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야, 잘 쳤다. 야. 페이 덜 걸렸는데 페이드? 크겠다. 커? 아, 네, 딱 걸렸는데? 가라! 가라! 박카림! 짤! 아, 좀 길 맞았어. 보죠. 이거 이거 쉬운 거야?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이거 강성대. 이거 곱네. 아, 이거 이게 교정기다. 봐봐. 후. 활동 뭐야? 이야, 탄도 좋다. 오, 조금 짧았어. 야. 드리고. 그렇죠. 조커 갖고 있다. 이, 아니, 근데 이게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은 거. 그거 진짜. 이렇게 치고, 탄이. 우와. 야, 너 탄이 아예 붙었다. 아니, 왜 이렇게 탄도가 좋아? 오, 글씨야. 똑같네. 그 방송 때 봤어요. 그래서 형 링크까지 내가 가서 봤단 말이야. 내 진짜 해줄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난 그래서 어? 야 저 고무줄 미쳤는데? 이러고 있었어. 나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형이 여기 나오면 보내줄게. 레슬 할 때 써. 야 형이 레슬 할 때 쓰거든. 왜냐면 형도 레슬 할 때 편하게 하려고. 맞아. 초보자들 있잖아. 그 고무줄 안 달고 엘리트만 시켜서 맨 처음에 그 떨어뜨리는 거 맞아. 완전 초보 초보들. 야 30분 했는데 풀스윙 했어. 그래. 완전 초짜가. 아, 완전 진짜. 와. 또 이제 오늘 나이 터치. 이것도 세다. 야 세다. 감을 못 잡고 있는 공태요. 야 나이 터치. 어. 우리는 오케이. 이 정도.
야, 나이스 보디! 야, 나이스 보디! 야. 아, 나이스 파. 오케이 받았으니까. 거의 한 초. 난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한다. 너무 좋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 티가 난다. 이게 근데 거리감 잡았나? 어, 이게 서서히 이제 거리감 잡힐 거야. 한 내가 봤을 땐 빠르면 네 번째. 보고 있을게요.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기본 한 300은 치잖아. 300m. 미터는 300m 이제 세게 때리면 치는데 어. 기본 300야드 정도. 300야드. 270m 정도는 진짜 어. 부드럽게 쳐도 나가긴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박하림 프로님 말씀하셨던 왼손을 저도 진짜 중요시해요. 왼손.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해. 그렇지. 하나 플러스 해줘. 내 거. 왼손에 어. 오른손을 살짝 가미는 해줘야 돼. 어떻게 가미? 얘가. 아 어. 빨리 얘기해. 답답해. 밀장하네. 그래. 빨리 얘기해. 답답해. 빨리. 저는 그립이 요 끝에랑 요 끝에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 요렇게? 네. 아 그렇지. 거기에만 힘을 준다. 네. 요거랑. 약간 그렇게만 생각해. 그렇지. 중간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요거랑 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잡는다. 중간에 맞아, 안 약간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연습은 좀 해야겠지? 그래야 약간 로테이션이 좀 편한데. 그렇지. 알았어. 빨리. 네. 그런 느낌으로 어, 그런 느낌이 해주는 거야? 원은 안 되고 그냥 어, 부드럽게. 원은 안 되고. 아, 부드럽게. 페이드 안 걸렸어. 아 됐다. 걸리지. 아 무조건 살지. 무조건 살고? 아, 무조건 살. 야. 어 카트도? 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좋아. 페이드? 여기다 놓고? 치시던 대로. 뭐라고? 야 형 너무 노이. 야. 형 들어오시잖아요 형님. 아 형 원래 페이더였어. 근데 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야 기가 막힌 페이더였거든 형이 원래. 한번 보여줄게. 야, LTL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아니야. 이거가 기가 막힌 페이더였거든 원래 형이. 뭐 어, 그럼. 아 이건 슬라이스다 야. 볼! 아 괜찮아. 살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와. 나 근데 진짜 진짜 미음. 오. 어? 루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 루틴이 없거든. 아 루틴 긴 사람들 우리 극혐하잖아. 아, 너무 싫어. 정말 싫어요. 어, 정말 완전. 아니 이게 골프가 어. 빨리 치고 느리게 치고를 떠나서 이것도 경기의 일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동하는 것도 경기의 일부란 말이야. 맞아. 실제 경기 속도를 규제를 한단 말이야 투어에서. 그렇지 경기에서 규제해야지. 맞아요. 어. 그래서 진짜 치고 좀 느리다 싶으면 뛰어다녀야 돼. 그럼 뛰어다녀야지. 어, 진짜로. 본인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것 같다. 느낌을 받으면 느린 거예요. 뛰어야 돼 그분은. 뛰어야. 그래 뛰어야. 어 태현이 잘 갔고. 어. 오, 야 탄도 좋다. 나이스. 어? 아 내 뛰는 줄 알았다고. 이게 최상이야. 나보다 더 잘 못치면 인정. 나보다 더 잘 못치면 인정. 잘못치면 인정. 이게 봐봐 어려운 거라니까. 어려운 거야. 그쵸? 진짜 잘 친 겁니다. 이거 진짜. 어? 진짜 어려운 거야. 아니, 이렇게 완전 뒤켰고 막 납작 아니면 답이 없어. 자, 한 번 더 기회 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그래 이거 내리막에다 잘 친 거야. 나도 이 정도면. 야 이것도 이거야. 안 돼 여기가. 어 안 되겠다 여기. 야 어려워. 이게 지금 최선이었어. 봐봐 진짜 어려운 거야. 잘 친 거야. 나는 이해해 주세요. 피 딱 먹었어. 어휴 오 피 먹었는데. 오 나이스. 뭐 이거 버디 하나 들어가나? 야 역시 틀리다. 야, 거기서 온다. 오케이. 야 진짜
지난달에 한 번 쉬고 지난번 때 한 번 나오고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필드 나오고 필드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진짜로. 어디 가나요? 오, 아 이걸 이렇게 크게. 잡는다며. 깡 잡을 것 같다. 너무 넣고 싶었어. 넣고 싶었다. 너무 넣고. 오케이 오케이. 아 주지 말 거. 너무 넣고 싶어. 나이스. 봤지? 파 세이브 하는 거. 나이스 나이스. 파 하나 있다. 파 하나 있어. 오늘의 장면 나왔다. 그래. 나이스 버디. 2연속. 야! 프로 클래스. 아, 섭외 잘했다. 아, 섭외 잘했다. 아, 섭외 잘했다. 야, 프로 섭외 잘했다. 아, 많이 든다 이거. 태연이 따라온다. 아, 안 들어가겠다. 야 어디가? 어디? 어디? 어. 오, 플랍샷. 그럴 수 있어, 형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티빈, 잡히. 오케이. 어렵다. 가비, 가비. 오케이 됐어 됐어. 맞췄어. 머리가 맞췄어. 맞췄어. 나이스 보기. 야 이쪽으로 갔어야 돼. 왼쪽으로 가면은 보기 하는 거야. 아니 아까 연습 클린에서 나 퍼터 한 개 하자마자 한숨 쉬더니 각인 나와가지고 퍼터 홈런 치고 있고. 할 수 있어. 너 연습을 잘 하잖아 많이. 자기 위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골프는 무한 이득이 있을 수 있거든. 아, 이런 거 배워야 돼. 아 진짜 맞다. 그래, 맞죠. 진짜. 어차피 골프는 그날의 스코어로 실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쫙 싸워야지.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멘탈을 안 다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자기 점. 방어를 잘해야 돼. 어 진짜로 이 방어를 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 야 역시 고급 장타자 같다.
이제. 감독님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우리 다 프로들만 4명 치는 거 처음이잖아. 네. 어, 엄청 빨리빨리 진행되고. 빨리빨리 진행되고. 정확하고. 정확하고. 사람 같지가 않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항상 그러잖아. 동네 프로라고. 나는 못 치는 거다. 아, 이거 아니야. 와, 굿샷. 우리 네. 태연이는, 야, 우드로 한 280 친 것 같아. 그치? 공이 어디 있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어디 오, 많이 갔어, 우드로. 엄청 많이 갔어. 빨리 걷고 어깨 털고 그거 했더니, 200, 200 몇? 270 친다, 우드로. 그거 말고. 아, 이제 우드 극복해서 너무. 쪼르났었어. 쪼르를 한 두 달 동안 쳤어요. 있겠더라고. 네가 감각이 없네. 아니 왜 프로도 쪼르를 쳐? 왜? 아 공이 아예 안 맞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우드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입수잖아 프로들도 막 쪼르나고. 얘가 왔었어요. 3번. 어떻게 극복했어? 저는 아예 똑딱이 붙였어요 그냥. 그래서 나와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반스윙으로 잔디 스치는 느낌을 무조건 가지고 들어가. 여기서도? 네 무조건 여기서도. 그 느낌이 없어서 공을 못 치는 건데 맞아, 얘가 안 떨어지는 그래, 거니까 조그만 할 수 있어. 그래 말해. 한도희 프로도 저기 뭐 쌩크나고 막 저기 뭐 쌩크가 아니라 막 탑볼 치고 막 하자. 그게 이제 입술로 오면 모든 샷 할 때 이런 거? 맞아요. 요거 진짜 좋아. 진짜 그거 계속 해야 돼. 그거 하다가 크게 좀 하다가 그리고 공 땅 치면 필드 나가서 좀 괜찮은데 그 느낌 없이 바로 그냥 스윙만 하면 안 돼. 스윙 바로 하고 우드 땅 치려고 하면은 쪼로 아니면 그렇지. 진짜 뻑 이런 기다릴 거. 때 약간 이런 거 좋아. 그치? 어, 진짜 많이 해야 돼. 이거 아마추어들 진짜 많이 해요. 헤드가 좀 다니는 느낌. 헤드가 떨어져야 돼. 헤드가 떨어져야지. 저거 하고 헤드를 떨어뜨릴 줄 알아야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맞아요. 아, 너무 아 형 위치 되게 좋다. 응. 위치 어디 거예요? 어, 자. 위치 야마. 야마. 아, 아니 공이 탄도가 되게 좋네. 응. 야마. 아니 지금 이거에서 응. 이거 한도희 프로가 알려준 거. 그거에서 이거에서 좋은 거야 지금. 이거에서. 아, 나 위치 좋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4. 어, 173 4. 공태연 백티 쳐서 우드 쳤는데 백한샷을 7번 6번 맞아요 7번 6번 칠 거야 7번 칠 거야 6번으로 가면 돼요 왜냐면 내리막인데 경사 네. 팁 하나 줘 빨리 경사 팁은 과격한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꼬리치요 꼬리치요? 저 그냥 가운데 줘요 근데 이 꼬리치를 설정하는 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습 스윙을 그 라이 뒤에서 해요 그럼 헤드가 뒤에 떨어지면은 그래. 약간 우측에 두고 그래 이거 그 프리샷 루틴을 하는 거야 떨어질 때 딱 갖다 놓으면 돼. 네. 그러니까 빈스윙이 중요한. 진짜 빈스윙. 하이로. 야윤으로 쳐서. 야 잘 쳤다. 오. 오. 오 그림 하나 나왔는데. 오. 오케이. 오 이글 찬스 역시 공패야. 야 들어간다. 오. 오. 야 알바 나올 뻔했어. 어이 그렇게 헤매더니 또 나오네 그림이 하나. 야. 아유. 아유. 집에 갈게 이제. 아유 집에 갈게 집에 갈게. 이게 차라리 쳐. 집에 갈게. 어? 다 했다. 집에 갈게 집에 갈게 집에 갈게. 야 아유 야 알바 털수 나올 뻔했어. 오 이렇게 옆으로 흘러면서. 깜짝 놀랐어. 어. 와. 그림 나올 뻔했어. 아까 번호를 세칸 치고 멘탈 나갔다가 멘탈 뿌. 골프는 제가 아까 팀박스에서 말씀드렸죠. 못 쳐도 합리화를 잘해야 돼. 그래야 멘탈이 안 돼. 아 이게 원샷 욕심이 확실히 나갈 때마다 카메라로 나가네 이렇게. 그래야 원샷 욕심 있네. 그래야 편집도 야, 쉬워. 너, 야 너 야 잘 친다. 이야 잘 친다. 야 미쳤다. 아 나이스. 야. 역시 프로 클래스. 저 빼고 나머지 세 프로를 봐라. 네, 좋아요. 나 빼고 저는 동네 프로. 이건 현역 프로들. 어, 이 정도 거리는 좀 나이 각이 높은 거를 정해서 퍼터하듯이 톡톡 치는 게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각이 높은 거. 네. 피칭이나 9번? 네.
퍼터하듯이. 퍼터하듯이. 오, 나이스. 들어간다. 됐다. 됐다. 그래. 아. 아오.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야, 더. 야, 진짜 대박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퍼터하듯이. 네. 각이 높은 거. 너무 막 58도 이런 거 치지 말고. 혹시 야, 또 찰푸덕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각이 높은 걸로 이렇게 지나가듯이 치면 훨씬 좋아요. 나이스 버디. 아이, 아깝다. 까비, 까비, 까비. 요거 세게 쳐갖고 띵! 하고 파는 약간 그것도 그려졌네. 그렇지.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경사가 너무 심해서.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내 저기 뭐야, 가감에 칠 건가요? 많이 보고 붙일 건가요? 네, 저는 약간 그래도 붙인다는 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린이 빠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 주님. 아 나이스. 이거 참고로 무교입니다. 예. 잘했어 잘했어. 아 됐어, 나 갈게. 갈게. 간다. 와, 깠어. 저 노래 이어서 깠어요. 봉태요. 깠어요. 지금 현재 초에서도 거의 랭킹 한 탑 10까지는 들어가지. 5 안에. 탑 5 안에. 거리로. 우리나라 남자 투어 네. 중에. 네가 생각하는 1등 누구냐? 정찬민. 우리. 정찬민.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제가 되게 친한 네, 동생인데 이렇게 때려도 저보다 30m 더 나가요. 아, 진짜. 진짜로. 아, 정찬민 선수 응원합니다. 예. 네. 디센버만큼 친다는 소리인데. 네. 지금 살짝 반치로다가. 어, 잘 쳤어. 거리만 맞은데. 4번, 5번 주세요. 나이스! 버디샷! 한 발! 내가 봤을 때. 오! 야, 야. 진짜 잘 친다. 골프가 이렇다는. 왜 멀리 치면 뭐해? 내 뒤에 쳤는데. 봐봐. 기운이 안 좋았나? 어? 막 까마귀가 계속 불어. 그 부담 맞아. 형이야, 방금 저도 그 부담이었어. 아, 그게 진짜. 들어간다, 됐다, 들어간다! 됐다. 나이스! 미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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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감사합니다. 어, 대박. 어?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박하림 프로네. 버디퍼팅.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라이 보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광경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이 또 원샷 욕심 계속 나가. 형 먼저 쳐? 아, 가셔야죠. 어? 밥 깔아줬는데. 와 이거 뒤에 부담된다 이거. 그렇다니까. 아 이거 라이를 봐야 돼 말아야 돼. 살짝 있네. 야! 어떻게 라이 더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야 라이 진짜 많다. 야 아깝다. 여러분들 골프가 이게 골프입니다. 이게 골프예요. 아 그만 빨리.
빨리 쳐요, 빨리 쳐, 빨리 쳐. 아. 오, 좋아. 한도이 프로, 3 언더. 와, 칩샷 버디.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시합 잘 치겠다, 김은수 프로. 저요? 어, 고창까지 가자. 너무 멀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바로 내려가? 네, 바로 가요. 혼자 왔어? 혼자 아니, 운전하고? 엄마랑 아빠. 아, 아버지랑? 어, 부모님 두 분 다? 잘 쳤어. 굿. 오케이. 굿샷. 굿샷. 어차피 그거 나 혼자 못해서 같이 운영할. 나이스! 야, 붙었다! 야, 이글 하나 치. 나이스, 치. 컷. 오케이,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피치 확실히 안 넘어. 이제 20만 원이요. 가자. 아! 이런다니까? 장사가 센 거죠. 어디? 아~ 나이스 어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났어요, 손 났어요. 어, 짧어, 짧어. 오! 투. 투. 요거 진짜 좋은 팁이야. 필드 나와서 이거 진짜 많이 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하면 좋지. 와, 진짜. 갖다 붙이면 뭐하니? 갖다가 못 넣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나이스. 끊임쳐. 어, 완전 꿀팁인데? 바로 써먹으세요. 자. 작게, 작게, 쓸면서 크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진짜 중요합니다.
오. 아. 아, 오케이. 이게 진짜 좋은 거군. 맞아요. 그렇죠. 세컨 드라이버 치고 와서 그러니까 기다릴. 이게 롱아이언 칠 때랑 우드. 사람들이 필드 나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롱아이언이랑 우드. 정말 무서워하고 잘 못 쳐요. 이거 많이 시키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한도이 프로도 우드. 저도 우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드 탑벌치도 이걸로 고쳤다. 맞아요. 가볍게. 맞아요. 이거 근데 아까 저 공태현 프로가 알려준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툭 치고 크게 하면서 약간 좀 작게 하는 거. 오고라 이제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네. 스승과 제자의 느낌인데? 동료죠. 동료. 어, 동료. 어디 저기서 저기서 연습했었나? 그게 아니고 제가 공 맨 처음 쳤을 때 이제 갓 채야 잡은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전주련 딱 가서 전주련에서 이제 처음 보. 정말 어릴 때부터. 중학교 그때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태현이 네. 그때 국가대표 때 아니야? 네. 와. 아, 전 상비군. 상비군. 상비군? 아, 상비군이 아니었어. 아니었을 시절. 그 전. 완전 그 전. 오빠 상비군 되기 전. 와, 진짜 그 오래됐네. 오래됐네. 고등학교 제가 고1, 고2. 어, 그쯤. 고2 때였어, 저도. 오빠는 1에서 2 넘어가거나 뭐 그 정도. 어, 맞아, 맞아. 어? 국가대표 해가지고 저기 은메달 땄을 때 몇 학년이냐?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은메달 땄으면 군대 안 가는 건데. 연차나 갔다 왔어요. 야, 연금 받잖아. 연금 안 받아. 은메달인데 아시안 게임? 금부터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만. 아, 금메달만 맞아? 아, 연금도 없어. 그러니까 올림픽 4년제는 금은 돈 주고. 금은 맞아요, 맞아요. 아, 연금이 없어? 연금도 없어. 야, 금메달 했으면 뭐 연금 얼마 아니야? 그래봐야 30, 40. 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렇죠. 그래서 연금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연금 보험을 들어놨어 지금. 야, 아시안 게임 안 준다고? 네. 와, 대박. 먼저 쳐. 아니다, 팀 안 된다. 처음 하시는데. 그렇지. 살랑살랑. 이게 뭐 나와서 스윙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좀 풀렸으니까 이제 오, 아~ 좋다. 좋다. 아, 저 그리고 하나 있어요. 그렇지, 뭐 꿀팁. 덮어치는 샷 많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안 내려고 사람들이 막 덮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꼬랑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그걸 아예 원천 방세하기 위해서 네. 원래 이 거리가 아닌 좀 당겨서 연습을 해요. 폰 좀 이렇게 당겨서? 네, 좀 당겨서. 그러니까 여기가 셋업이면 여기다가 그냥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당겨칠 수가 없으니까 네. 확 느끼니까 클럽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데 중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연습을 해요. 떨어뜨려라. 네. 와. 야, 야, 공 맞는 소리가 틀리다, 나랑. 야, 나랑 틀려. 어? 아, 중간에 여기다 마이크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게 지나갈 때 진짜 대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야, 진짜 이 팀이. 깔끔하다. 깔끔해. 루틴이.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돼. 이걸 딱 봤을 때 루틴이 길면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맞던 안 맞던 조금 빠르게 갖고 하는 게 좀 좋다. 급하지는 않은 선에서. 그치? 너무 길면 더 안 맞아. 깔끔하다. 아, 깔끔해. 깔끔하다. 또 바로 돼요. 어?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죽 썸밸리에 골프장이 창립된 연도와 머리를 며칠일까요? 너 알아? 모릅니다. 물어본 겁니다.
아니 우리 김우식 프로 나이가 어떻게 돼? 저요 저 23살. 23살? 네. 저기 그러면은 와 되게 00년대. 어? 00년대. 아 00년? 야 좋다. 어? 야 좋다. 형님은요? 야 형 물어보지 마. 나 진짜 중반이야. 40대 중반이야. 야, 근데 대박이지. 진짜요? 대박이지. 그러니까 40대 뭐, 하나도. 중반이야. 앞자가 7자야 나는. 어. 대박이지. 대박이지. 거짓말. 진짜야. 은수 어머님이랑 거의 비슷해. 은수 어머니 몇 년생? 70이요. 아, 우리 엄마 70인데. 우리 엄마 70이요. 진짜? 70 개띠 개띠 개띠. 진짜? 개띠 우리 엄마 개띠. 70한테 누나를 할 수 있지 내가. 와, 야, 오케이 버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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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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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주서, 주서. 그거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센 런닝 편이다. 센 런닝. 이거는 무조건 걸리니까. 뭘로 드릴까? 저. 아, 예, 저기 앞에 땡겨주세요. 8번? 8번, 9번 주세요. 8번, 9번. 야, 컸구나. 형 너무 잘 맞았다. 요렇게. 자, 오른발 바깥쪽에 놓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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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바깥쪽에 놓고. 체 많이 닫아서. 거리만 맞춰서. 아 이런 거 하나 딱 붙여줬으면 그립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이런 상황에서 나쁘지 않았다. 아 쳤어. 오 괜찮다. 야 이걸 오! 오! 야! 야 이글 두 개! 이글 두 개! 와 파파이브에서 이글 두 개! 오빠 퇴근! 와. 어 이글 대가! 퇴근, 퇴근.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퇴근해! 와 대박! 아 이글이 이렇게 쉬운 거야? 현타 오는데? 진짜로? 됐다! 오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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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자 현역 클래스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요 이글 두 개. 대박이다 이글 두 개. 나이스 버디. 이글 두 개.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하. 아 이래서. 이래서 골프가 어렵게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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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3언더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 저렇게 치는데도 3언더 치고 있다. 우리 김우수 프로는 2언더인가? 거의 어? 그 정도. 2언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나는 3 오빠. 내가 나 보기 세게 쳤어. 오늘 세게 치고 야, 잘 쳤다. 그래도 자 갑시다. 이렇게 친 밥이 없. 와 야 이글 퇴근해. 집에 가, 집에 가. 가야 돼. 진짜 와, 가야 돼. 대박. 더 보여주면 안 돼.